LA 한인타운 중심부인 윌셔와 웨스턴에 자랑스런 한인으로 기억되는 고 알프레드 호연송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역에 고 알프레드 호연송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4년 85세로 타계한 알프레드 호연송은 가주 최초의 아시아계 주 의원으로 주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김현명 LA 총영사 그리고 USC 총장과 학생, 법조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송 전 의원의 기념비 제막을 축하했습니다.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Board of Directors unanimously honored my request to name the Wilshire Western Station, which sits in the very heart of Koreatown after this great American. 기념비에는 송 의원의 얼굴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의 신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념비 초석은 대리석으로 장식돼 높이 약 11피트의 기념비는 한쪽은 한국어, 또 다른 면은 영어로 제작됐고 밤에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조명이 설치돼 있습니다. 송 의원의 장녀인 레슬리 송 기념위원회장은 2년간 기다린 기념비가 세워져 너무 기쁘다며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So, Korean Americans of all ages, something to feel proud of. This is someone that most people never heard of before. And on the other hand, I think it is something for the non-Korean community to look at us Koreans and say, "Oh, wow, you know, that was a really good person I didn't know about." 송 의원은 하와이에서 태어나 USC에서 세계의 학위를 이수하고 가주 최초의 한인 변호사로 활동 중 정계에 도전해 16년간 의정 활동을 하며 인종차별적 주사법제도를 고치고 한의사 허용법과 소비자와 약자 편에 서서 활동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